저기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있어서 그래. 너 어디 누구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까지 차려입고? 야, 아, 너 면접하러 가니? 그런 게 있어. 영화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. 좀 가자. 응, 삼촌. 그래, 일로 와, 여기. 갔다 올게. 가자. 아싸. 어딜 가는 거야, 저렇게 차려입고 대체.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. 아, 짜잔. 우리 영웅이 아이스크림 먹자. 자, 이거. 자. 많이 먹어. 저기요. 좋아요.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. 제가 조카들과 와서 분명히 확인시켜 줄게요. 아이. 밤새라도 기다릴까! 절대 안 가. 밤새 기다리든 말든 나 몰라. 영호야, 조금만 참자. 어? 영호야, 뭐좀더 먹자. 초콜릿 먹을까? 아까 초콜릿 먹었잖아. 집에 갈래. 영호야, 삼촌 한 번만 살려줘라. 오줌 마려워. 오줌? 아, 화장실 간 사이에 왔다 가면 어떡하지? 영호야, 우리 여기다가 할까? 싫어, 거기 안 할래. 아이고,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거야? 덥지도 않니? 줄이야, 일어나서 엄마 매니큐어 좀 발라줘. 왼손은 잘 발랐는데 오른손이 문제야. 일어나 발라. 깜짝이야. 아니, 얘. 줄이야, 어디 가? 기어이 오지 않을 생각인가? 나 유부남 아닌데, 진짜. 깨끗한 총각이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안 오는 줄 알았잖아요. 내가 정말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. 유부남이 주제에 왜 나를 기다려? 저 유부남 아니에요. 얘는 내 조카라니까요, 조카. 기가 막혀가지고. 아, 영웅아, 영웅아, 일어나봐, 어? 일어나봐. 아, 영웅아, 영웅아. 아, 아무튼 얘는 내 조카예요. 우리 애가 아니라고요. 정말이에요? 아, 정말이죠. 제가 바로 들통나 거짓말을 왜 합니까? 들었죠? 삼촌이라고 하는 말 분명히 들었죠? 저 유부남 아니라고요. 지금 이 시간까지. 삼촌, 어떤 아줌마 만났어, 엄마? 어? 아이, 아줌마가 뭐야. 누나야, 누나. 예. 너 여자 만났어? 이렇게까지 차려입고 나가더니 누구야? 아, 있어. 나중에 얘기해줄게. 얘 좀 봐. 어, 네, 점장님. 네, 지금이요? 아, 네, 할 수 있어요. 네, 금방 나갈게요. 네. 누나, 또 일하러 가? 지금 막 퇴근하고 왔잖아. 오늘 저녁.